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네, 이충훈입니다. 지금 진행자가 바뀐 건가 생각하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임재용 아나운서가 휴가차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제가, 오세요. 오니까 이 뷰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진 것 같고 이 기회에 우리 임재용 아나운서는 좀 오랫동안 휴가를 좀 다녀왔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네, 또 원래 뷰에 원래 또 그렇죠. 네, MC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임지웅 아나운서는 지금 휴가를 갔는데 이충훈 아나운서는 휴가 좀 다녀오셨나요? 사실 저는 방송이 너무 좋아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방송 바보가 됐어요. 네. 그렇게 휴가 가고 싶다고 노래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네. 모바일 내비게이션과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휴가 목적지 가장 많이 검색한 곳을 살펴본 결과 1위가 전주 한옥마을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주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방송 끝나고 오랜만에 또 한옥마을 가고 싶은 마음이 또 듬뿍 올라오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부 시청자분들에게 한옥으로 이행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즉석에서 좀 한 가지 한옥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보내면 된다라고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운을 좀 띄워주세요. 그럴게요. 네. 한 번. 얼굴을 들어보아라. 또 문 띄워주세요. 옥. 옥에 가두거라. 여봐라, 독방에 가두거라. 이런 식으로 감각 넘치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죠. 자,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미취학 어린이 동요 콘테스트 얘들아 놀자라는 코너입니다. 네.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들 곁에 있으면 저절로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아이들 보면서 힐링이 된다. 또 자녀분들을 다 키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생각 나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오늘도 신나게 한번 아이들과 놀아보겠습니다. 얘들아 놀자. 김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와,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긴 바로 얘들아. 와. 네, 얘들아 놀자에 활짝 피어나 피어나 김수미입니다. 아유,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얼굴이 확 피지 않습니까? 정말 맞아요. 점점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 마음은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는요, 군산 문화 어린이집. 여기가 어디야? 문화 어린이집에 나왔습니다. 문화자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이렇게 쫙 보시지. 자, 이 교양이 쫙쫙쫙쫙, 문화가 쫙쫙쫙쫙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정말 앞에서 누가 시킨 것처럼 풍선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분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좋습니다. 근데요, 오늘부터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좀 외로울 것 같아서 그렇는지 맛있는 선식 아니죠. 몸에 좋은 선식도 아니고 잘생긴 선식 김선식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식 김선식 교수님. 좋아요,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무슨 선식이요? 아침에 그냥 선식이에요. 됐습니다. 자, 배 나온 선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식을 많이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 지난주까지 스튜디오에서 우리 친구들 노래를 들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와보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이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큰 욕심 같은데요. 지금 여기 욕심이 꽉 찼어요. 그만 보시지 마세요. 애들 그러면 아이들과 잘 즐길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즐길 준비 됐으면 소리 질러! 선식 교수님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요, 정말 멋진 동요를 들려주실 반주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준비 하나도 못했다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참 못하겠어요. 그러다니 피아노 솜씨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자,
그럼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친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아주 귀여운 볼펜 똥똥똥똥한 친구입니다. 김담 친구! 개그맨 류담 씨와 우리 담입니다. 어우, 담이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 어린이집에 맡는 김담입니다. 제 나이는 6살이고요. 생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친구들은 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네. 우리 담이가 불러줄 노래 어떤 노래죠? 참 재밌었지요. 참 재밌었지요. 참 재밌. 근데 표정은 별로 재미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일 있진 않죠? 노래는 네. 재밌게 잘 불러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참이의 네. 노래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재밌었지. 노래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담임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같아요. 경찰관. 경찰관? 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 혼내주려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으로 지금. 네.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생방송에. 우리 노래 잘했죠, 담이? 네.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담이 최고야. 화이팅! 아. 볼 한번 꺼져보고 싶어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네, 감히 잘했어요. 들어가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엔 두 번째 친구인데요. 어쩜 그렇게 귀엽고 낭낭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지 임원호 친구입니다. 나와주세요. 이게 생방송 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원호가 자고 있습니다. 원호야, 제발 이러지 말아주렴. 이러면 안 된다. 여기는 지금 생방이란다. 원호야, 자기소개 해볼까요? 약간 되게 잘했거든요. 정말 낭낭한 목소리로. 원호, 화이팅! 자, 일어나서. 저 아이들의 매력이에요, 저게. 네, 꾸밈이 없어요. 저는 임원호입니다. 제 나이는 5살이고요. 달림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원호가 이제 조금씩 잠을 깨는 것 같은데요. 저 리듬을 어디서 알려주나 봐요. 졸려? 잘 거야? 노래하고 자면 안 될까? 어떤 노래 불러줄 건가요? 여름이요. 아, 즐거운 여름이에요. 그냥 여름 아니라 즐겁게 불러줘요. 자지 말고요. 잠자는 여름 아니에요. 자, 우리 원우가 잠들기 전에 빨리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름! 앉아주세요. 우리 원호가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또 잘하는 게 있대요. 오. 원호야, 우리 엉덩이 댄스 보여주기로 했었잖아, 그치? 잘할 수 있어요? 엉덩이 댄스를. 엉덩이 댄스까지 잠오는 아주기도 열심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 그럼 우리 원호의 엉덩이 댄스!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우리 원호가요, 이렇게. 네.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잠 자고 느낌에. 일어나서 바로 노래 못 부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실력이에요. 거기 댄스까지. 예. 와. 원호보다 아버지가 흐뭇해하는 모습이죠, 지금. 신 복장을 하시고 위아래로 빨강색 금
목걸이 금팔찌 쫙. 해병대 나오셨나요? 근데 이 댄스를 추려면 집에서 아버지가 좀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특별히 가르친 건 없어요. 아, 그런데 그냥 끼가 이렇게 있나요? 아, 허리는 좀 잘 들려요. 아, 아빠가 이렇게 춤을 잘 추시나 봐요, 친구예요. 아니요, 춤을 잘 안 춰요. 엄마! 잘 춰요. 잘 춘답니다.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야, 아버지까지 엉덩이 댄스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어 아버지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허니! 어쩌 원호 씨는 귀여웠는데 아버지는 뭔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 동요에 맞춰서도 이렇게 신나는 댄스가 가능하다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친구 만나봐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요, 정말 차분하면서 귀여운 우리 평강입니다. 오. 송평강! 우와! 송평강. 어, 이름이 특이해요. 송평강. 자기소개해 주세요. 송평강입니다. 송평강입니다. 내보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여워요. 멘트 정말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래는 다릅니다. 우리 친구 어떤 노래 불러줄 거예요? 참 좋은 말 불러줄 거예요. 참 좋은 말 불러줄 건데요. 송평강이는 어떤 말이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맞아요. 사랑해요라는 말 참 좋아요. 우리 평강이가 노래 잘하면 사랑해요 해줄게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평강이의 참 좋은 말 들어볼까요? 길었어요, 잘해서 그렇죠? 이 사랑해요라는 네. 말을 해줬어요. 어때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평강이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누구예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우리 평강이는 꿈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저기 엄마랑 원장 선생님이 우리 평강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분명히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우리 평강이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꿈이 바뀌었나 봅니다. 바뀔 수 있죠. 우리 평강이 꿈이 뭐예요? 네,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선수. 아, 야, 리우 올림픽이 끝나는 마당에 이제 핸드볼 선수가 왜 되고 싶었어요? 네. 아, 선생님이랑 뮤지에서 아, 올림픽 세트라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아,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핸드볼 레벨이 푹 빠졌어요. 정말 스포츠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잘생긴 스포츠 댄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송평강 선수 슛! 슛! 터졌습니다! 금메달! 금메달 송평강! 금메달 화이팅! 이야,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평강이 최고 멋진 선수가 될 거예요. 예! 야, 정말 여기는 리우 올림픽 경쟁과 다름없이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까지 만나봤는데요. 어이구, 쑥 들어오셨네요. 또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네, 할 말 있죠. 그럼 하셔야죠. 예. 네. 자, 분위기 어때요? 좋죠. 좋죠. 아, 우리 친구들 노래하는 모습에 표정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살아나죠. 표정이 살아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장님하고 잠깐 방송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20년 동안 듣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듣는 훈련?
참견이요? 예. 아니, 동요하는데 듣는 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죠. 네. 그렇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됐을 때 익숙하게 자기 표현, 노래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노래 올 때 자신감 있는 목소리, 자신감 있는 표정, 그쵸?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래 강력 추천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전체, 이 원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대변해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 아우,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김선진 네. 선생님 저쪽에 잠깐 계시고요. 네, 네, 끝났어요. 계세요. 네, 가겠습니다. 아우, 끝났어요. 되게 삐쳐요. 네. 자, 그러면 또 이 삐친 마음을 예쁜 동요로 또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네 번째 친구, 정말 예쁜 두 친구가 나옵니다. 김예은, 김예빈 쟁이! 아이고 아이고 예빈아 학생이 나왔어요. 그, 너무 이게 노출이 심하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예은이 자기 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예은입니다. 제 나이는 7살이고요. 세모반입니다. 세모반. 감사합니다. 얘는 김예빈입니다. 동생이고요. 무슨 반입니까? 웃겨요. 지금 웃겨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노래하고 싶답니다. 오늘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를 야. 부르기 전에 우리 예은이랑 예빈이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아빠가 힘이 날 것 같아요? 힘 좀 내주면 안 돼요, 예은 씨도. 예빈아, 오늘 노래 잘할 수 있어요? 본 적이 없나 봐요. 네. 그냥 노래 나가겠답니다. 네. 자, 어떻게 잘 불러줄지 아빠가 힘이 날지 아빠가 힘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빠 힘내세요. 출발. 우리 예은이, 예빈이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빠만 힘내시면 되죠. 말하지 않아도 화이팅!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힘났어요. 들어가려. 네, 다음 친구는요. 아주 아주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요. 아주 아주 예쁜 친구가 나옵니다. 둘이 짝꿍이래요. 승주랑 지원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지원이고요. 승주. 네. 어머, 예, 마치 둘이 귀여워. 무슨 약혼식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지는데요. 헤어스타일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노래도 정말 독특하게 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무를 심자!
가슴이 딱 헤어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딱 돌아주세요. 네. 모델처럼. 이야, 이런 헤어스타일. 머리가 정말 멋있어요. 머리도 뚝뚝. 아빠가 뒤에서 지금, 우와, 우리 아들 잘한다는데 아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주, 오늘 노래 잘한 것 같아요? 아, 본인은 만족하고요. 우리 지원이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승주랑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낼 거예요? 네. 그럼 둘이 사랑해요 하고 한번 안아주실래요? 별로. 네. 사랑하지 않는 걸로. 거죠. 자, 그리고 잘했죠? 네. 네. 어,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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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러분 보셨죠?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 지금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좋은 건가요? 선생님! 문화 어린이집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이 계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네. 세 번째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네 번째는 월명상 기를 받은 좋은 실내의 환경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안 좋을 수가 없겠네요. 원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 계속 분위기가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밖에 없을 우리, 것 같아요. 네, 좋은 동요를 들려주셨으니까요. 우리 친구들과 맛있게 드세요. 네. 빵까지. 아. 자,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동요를 듣는 어른들도 기쁘고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동요 못 부를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요 부를 수 있지요. 그럼요. 그럼 우리 계속 동요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우리는 끝까지 동요를 부릅니다. 얘들아. 너. 정말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이충훈 아나운서는 얘들아 놀자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녁 먹기 전에 진짜 마음 따뜻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고 네. 제 아이가 커서 이 코너에 꼭 참여했으면 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네. 아빠랑 똑같이 생긴 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군산 문화 어린이집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옥 이행시를 받고 있어요.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저희가 또 읽어드릴 텐데요. 네. 예서 씨도 하나 좀 보여줘야죠. 제가 아까 했으니까. 그래요. 저도 한번 네. 해볼게요. 한옥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옥 이행시 잘 들었어요, 충훈 씨. 저도 아까, 예, 할 얘기가 있는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옥! 옥상으로 따라와.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게 보내면 안 됩니다. 네, 좀 재미있게 네.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 코너 빨리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히또, 뭐 코스모폴리탄, 핑크 레이디 다 칵테일 이름들인데요. 전주의 한 칵테일 바에 가면 풋사랑, 오미자 슬링 이런 이름을 가진 전통주로 만든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색적인 이 칵테일 바 잠시 후에 한번 가보시고요. 또 이어서 푸근한 시골 마을 사람의 사는 이야기를 담은 경남 소식까지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술술 들어가서 술이라 했더냐. 한 방울의 술을 내리기 위해 쏟은 정성과 시간은 두말하면 잔소리. 세상에 많고 많은 게 술이라지만 내 사랑은 올리유 전통주. 전주시 고사동 웨딩거리에 위치한 한 칵테일 바. 여기도 술, 저기도 술. 규모는 작지만 갖춰진 술 종류로 따지자면 인류 칵테일 전문점에 결코 뒤지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사람이 뭐 기분 좋을 때도 술을 마시고 뭐 슬플 때도 술을 마시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덥나 춥나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게 사실 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잔 술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풀어내며 울고 웃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술과 함께 해왔다.
지금은 술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술을 먹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랑 같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정한 씨 칵테일 바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도 쪽에 무형문화재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전주 이강주 대표적으로 여기 송화백일주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그 술은 이제 주지스님인데 벼감 주지스님. 네. 근데 원래 이 중력부 명인이 정읍에서 처음 술 공부를 와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와인 공부할 때 그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끼리 이제 왜 우리는 외국 술만 공부하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술들이 있는데 이래서 전국 일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각 유명 양조장들 찾아가서 막걸리도 먹어보고 그 지역의 소주도 마셔보고 그때부터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호기심에서 시작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전통주 칵테일 바라는 이색 술집을 차리게 됐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와 맛을 제공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분위기부터가 다르죠, 아무래도. 조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분위기상 좀 전통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보던 술들인데 사장님 설명 잘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좀 더 술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술의 매력에 좀 더 빠져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술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진 정한 씨. 그렇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들 역시 술이 좋고 정한 씨의 칵테일이 좋아 찾아오는 단골들입니다. 우리 칵테일 추천해줄 만한 거 하나만 추천해주라. 지금은 중력고를 이용한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중력고가 45mm. 중력고 본연의 맛과 칵테일 스타일까지 두 가지 특징을 살리는 그만의 스타일. 중력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를 끓여서 뽑은 진액, 그러니까 대나무 기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술이에요. 거기에 이제 생강과 꿀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전통주이고요. 동학농민운동 때 전봉준 장군이 이제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 중력고를 마시고 이제 원기 회복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조선 3대 명주로 불리던 중력고가 칵테일로 재탄생. 역시나 취향 저격. 어떠세요? 일단 전통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새롭고 일단 맛이 있으니까. 이곳에는 전국의 유명 전통 소주 7가지가 있는데요. 정한 씨 손을 거쳐 모두 칵테일로 재탄생됩니다. 이 칵테일은 백토라고 하는 칵테일입니다. 송화백일주의 백자를 땄고 그다음에 이제 토닉워터의 토를 땄는데요. 이런 더운 날 시원하게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칵테일의 종류죠. 중력고에 이어 그가 사랑하는 대표 전통주 두 번째는 송화백일주. 물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악산 아래 수왕사라는 절에서 빚어낸 명주입니다. 모악산 자락에 있는 절인데 물이 좋아서 수왕사인데요. 얘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근데 절에서 그 스님들한테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술이에요. 그래서 송화백일주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송화가루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100일 동안 숙성시켜서 만드는 술인데 그 절에서 나오는 술이란 것 자체가 되게 굉장히 독특한 술에 얽힌 역사와 의미까지 되새기며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칵테일 바. 이곳에서는 얼음 하나도 제빙기가 아닌 모두 정한 씨의 손을 거친다. 뭐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본 원 재료가 좋으면 결과물도 좋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 창고에서 보관이 되고 그렇게 얼려지고 파이블 글라스에 롱드링크를 해도 얼음이 되게 적게 녹기 때문에 칵테일의 맛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장식 하나도 평범하지 않은 게 이곳에서 전통주를 제대로 즐기는 비법이다. 한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칵테일입니다. 이강주를 한 잔에 맛있게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칵테일이어서
배맛부터 생강맛, 계피맛, 꿀맛까지 마실 때마다 그 맛이 다르다는 매력적인 술 이강주. 조선 3대 명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강주, 말 그대로 배랑 생강을 이용한 우리나라 전통 소주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칵테일이란 건 물론 그 특징을 살리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20대에 떠났던 전주, 30대가 되어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전통 소주의 맛을 알리는 칵테일 바의 주인이 됐다. 나느냐 애주가? 이도 우리나라 술 문화 자체가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하고 이런 게 대부분인 거니까. 근데 사실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술을 즐기고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만든 이의 정성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혀끝을 통해 가슴까지 퍼지는 전통주의 매력. 한 잔 술에 시름을 덜고 웃음 짓게 만드는 나는 술 빚는 남자입니다. 여지도 오늘은 낙동강과 남강을 끼고 경남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하만군으로 비행합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아라가야의 고장 하만을 특별한 손님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만입니다. 우리 하만은 인구 15만의 하만시를 향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이 있으며 도약하고 있는 희망의 땅, 행복도시 우리 하만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양산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하만군의 관문 산인면에서도 구름이 쉬어가는 곳 웅곡마을을 찾아왔어요. 네, MBC 방송국 경남아 모든 분들이 웅곡동 해안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동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침마다 신문을 빨리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동장을 좀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대로 동해안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웅곡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는 예, 우리 동네의 선조들이 한 360-70년 전에 그 정착을 하셔가지고 그래가 지금 후손들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동네는 보시다시피 산세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 집성촌으로 조씨들이 한 90% 살고 계셨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예, 골짜골짜마다 예, 기촌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웅곡마을. 경치 좋고 살기 좋고 물 좋고 아주 맛이요. 정이 물건이 정이 좋고. 자 지금부터 웅곡마을 탐방에 들어갑니다. 얼쑤. 대대선서 내려오는 마을의 원동력 하만대표 화천농아. 조장제 이장님 이하 90가구 139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웅곡마을은 주민들 간의 단합이 최고. 예부터 비옥한 토질로 유명한 하만군 산인면. 그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는 웅곡마을의 1등 효자 작물은 바로 쌀. 예, 우리 동네는 깊은 계곡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예, 땅도 깨끗하게 살아있고 또 곡식 자체가 잘 되고 쌀이 아주 맛있고 고소한 그런 곱슬곱슬하게 그래 밥을 지어놓으면 참 맛이 좋습니다. 웅곡마을표 명품 쌀을 보여주신다는 조장제 이장님. 저희를 대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나눠먹는 정가머리 텃밭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운곡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이장님댁 도착. 집이 그림이네. 예, 그 뭐 저 평생 마음먹고 한번 지어보겠다 싶은 집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그 선친께서 그 한옥집에 사셨거든요. 그래 저 어렸을 때 이제 거기 살다가 저도 크면은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꾹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한옥 양옥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쌀이 그렇게 좋다는데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그럽시다. 갑시다. 벼동사의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는 축복받은 땅 함안. 지난해 수확해에 갓 도정한 운곡쌀. 첫눈에 봐도 윤기가 촤르르. 하지만 농부는 배가 고프다. 갈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쌀값이 너무 자꾸 하락해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위기 걱정이 됩니다. 매년 해마다 단골적으로 그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년치 예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또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래 합니다. 그 시각 운곡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인기남이 있었으니 너무너무 신기하다. 우리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저 어떤가요? 땅이 볼 때는 자그마한 무슨 또 벌레 같기도 한데 분명히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크고 인데 너무너무 크게 신기해. 너무 참 공중에 떠가 갔다 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요. 낙동강의 줄기 중 하나로 운곡마을의 중심을 흐르는 도랑, 고란천. 물길 정비부터 수생식물 식재까지 수질 개선을 위해 도랑 살리기 단합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데 그 결과 후손들을 위한 마음이 모여 모여 답답한 물속은 어느새 깨끗한 생기를 찾았다는 사실. 작년 3월 달에 낙동강 환경유역에서 그 도랑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2년차 들어섰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도랑의 물이 아주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도 전에는 쓰레기 있으면은 도랑에 던져버리고 뭐 막무가내 생각 없이 했는데 이 도랑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자기들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자기 집에 보관하고 도랑에 버린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운곡마을의 단함으로 깨끗한 고란천 재탄생. 이렇게 물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단체 분리수거까지 함께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운곡마을. 시골에 뭐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아예 아니죠. 시골에는 이제 분리수거를 안 하면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농촌에서부터 이렇게 돼야 도시로부터 하지 우리 마을에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거 그 돈으로 이래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고 이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찰떡호흡을 자랑하는 운곡마을. 갑자기 마을의 사랑방 정자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언니의 예사롭지 않은 등장까지 그 속이 궁금해지는데요. 생기 먹고. 여기 뭐 거 있어? 대성하니. 보유가 좋네. 여기 먹고. 잘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웃음 짓게 만드는 운곡마을의 활력소를 찾으러 다음 시간에도 경남의 하늘을 힘차게 날아갑니다. 네, 하늘에선 함안군 운곡마을. 아, 너무나 멋졌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한 폭의 수채화를 본 것 같아요. 네, 뭐 도랑 살리기, 또 네. 마을 분리수거 이런 마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네 고향 인심은 여전히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주민들 간의 끈끈한 우정 오래오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옥 이행시 받고 있는데요. 네. 많이 왔어요.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다 못 쓰게 해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요. 그중에서 네. 몇 가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03님께서 한옥으로 이행시 지어줬습니다. 네. 한옥마을에 놀러 올래? 옥, 기덕기? 라고. 아, 정말 센스 넘치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네요. 아, 예, 예. 네. 뭐, 오키도키. 오키도키. 네.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네. 명확하게 재밌었습니다. 9065님, 한밤중에 시원한 풀벌레 소리는 옥, 옥사리 같은 여름밤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소리. 아, 서정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네. 다 시인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2223님께서도
한여름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옥살이가 따로 없네. 아, 우리의 현실을 딱 반영한 시네요. 풍자 한 시였습니다. 네. 자, 6090님. 한국을 대표하는 옥처럼 예쁜 한옥집이라고 보내줬습니다. 예. 네, 좋았고요. 자, 5182님께서도 보내줬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옥상에 서 있던 그녀를 흐흐흐라고 보내줬는데. 스토커 아닌가요? 이분은 가까운 파출소에 좀. 아, 농담이고요. 네,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9258님. 한번 듣고 두 번 들어도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당신의 목소리라고 보내줬습니다. 이 글은요, 남편께서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노래를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아내께서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0029님. 한번 만나줘요, 울랄랄라. 옥상에서 만나줘요, 울랄랄라. 멜로디를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정말 고수죠. 네.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네. 실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부끄러우시는데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당첨자 소개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좀 소개해 주시죠. 다 같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배 위에서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배 위에서? 예, 아마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전남 목포의 선상에서 배우는 무지개학교입니다. 네.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항해라는 주제로 일본 나가사키 그리고 이 중국 상해 일대에서 해외 문화 탐방과 체험 활동 등을 펼치고 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드넓은 바다 위를 누비고 낯선 땅을 거닐었던 14일간의 기록. 200여 명의 전남 지역 학생들의 꿈의 항해.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군 선상무지개학교의 다치, 올해도 힘차게 올랐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죠.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일본과 중국을 돌아보며 평화의 의미와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나의 미래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아이들이 함께 채워나간 2016 선상무지개학교. 그 2주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입교식을 하루 앞둔 날. 아이들을 인솔할 32명의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민수 선생님, 102개. 102개. 105. 전체 300여 명에 이르는 대식구가 2주 동안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선상무지개학교 모토가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항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직에 들어온 지 올해 2년째밖에 아닌데 저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과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모이는 날. 아이들이 도착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반배정. 어떤 친구들과 어느 배를 타고 생활하게 될지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입교식에 참석하는데요. 단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니 항해가 다가왔음이 실감납니다. 출항하는 우리 관계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입교를 허가합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을 보낼 시간. 애틋한 마음을 응원과 격려로 대신합니다. 시간이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같이 가는 친구들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2016 선상무지개학교에는 전남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219명이 참여했는데요. 부모님들의 걱정과 기대를 뒤로하고 드디어 출항. 항해 중에도 전문 분야 선생님들을 통해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서 토론 활동, 진로 탐색, 음악, 미술 교육 등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바다 위의 학교인 거죠.
자기들의 여행을 이렇게 하나하나 스케치로 작업을 하면 좀 나중에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1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다항. 입항을 마친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나가사키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나가사키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평화전시관. 아픈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모아둔 곳인데요. 1946년 8월 9일,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나가사키. 이게 공중에서 이제 폭발된 거야. 아까 상공 몇 미터에서? 500미터. 500미터. 아, 그 지점 지나갔지? 아이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선생님들의 설명과 폭격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며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피해가 너무 참혹한 것 같아서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계기로 저도 많이 알게 됐고요. 학생들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 충격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어서 바로 옆에 자리한 평화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샘 앞에 섰습니다. 목이 말라서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물을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정말 물이 먹고 싶었을까.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작은 위령비. 강제징용됐다 원폭 피해를 피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때 이 전쟁이 왜 일어났었고 그 당시 뭐 일본이 한국인을 이제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거 뭐 그런 내용과 원자폭탄이 투하될 당시에 한국인의 아픔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선상무지개학교는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명소도 같이 돌아봅니다. 아이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좋았던 하우스 텐 보스. 일본 속의 네덜란드라 불릴 정도로 이국적인 이곳에서 아이들끼리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요. 짧은 영어와 일본어, 몸짓, 발짓을 총동원해 결국 길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말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웃 나라니까 맞아야죠. 일본어 별건가요? 올해 선상무지개학교는 예년과 달리 육상 생활을 오래 한 것이 특징. 학교 운동이 됐습니다. 이웃도 가면 벌채 가면 그 나라에 대해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고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의상과 식사, 생활 체험을 늘렸는데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았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달리 일본이 굉장히 소박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이렇게 4일간의 일본 탐방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힘차게 돛을 올리고 이번에는 바다 건너 중국 상해로 향하는데요. 이동 중에는 어김없이 반비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일본 탐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느낌을 말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 워크북을 챙겨서 다니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정말 알차게 내리거든요. 여행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꼬박 48시간, 이틀에 걸친 긴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중국 상해에 도착. 선상무지개에서 매년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에 들어서는 순간 장난기가 있던 자리에 애국심이 채워집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임시정부를 지켜나간 선열들의 정신에 숙연해지고 루신공원의 윤봉길 기념관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독립을 외쳤던 투사들을 보며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교과서와 시험지가 알려주지 않는 우리 역사의 민낯과 마주한 아이들. 우선 책에서만 보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런 곳에 와가지고 직접 배운다는 게 정말 보람이 있었고, 저도 한국에 돌아가서요, 이 위인들처럼요 열심히 우리 한국을 알리고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상해에 왔으니 야경을 감상해야죠. 상해 풍경의 첫 장이라 불리는 외탄 야경 앞에서 신이 난 우리 아이들. 기분 좋아요. 사람들 완전 나왔어요. 불빛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저거 봐요. 봐도 봐도 끝이 없어요.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등장한 의문의 케이크. 다시 말해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생일인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선상무지개학교 기간 동안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깜짝 선상생일파티.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파티에 모두가 흥겨운 밤입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 아이들은 지난 2주 동안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지만 느낀 것은 각자 다른데요. 반별로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하는 활동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이젠 발표도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질수록 이별을 실감하는 아이들.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곧 만날 부모님께도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처음 적응훈련 1일 기간 동안에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친구들과 벌써 정이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상당히 많은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집에서 떨어져서 2주 동안 생활하면서 저에게 자립심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장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성장에서 배운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3박 14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목포항으로 돌아온 2016 선상무지개학교. 입교식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모여 수료식을 가지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반별로 기념 촬영도 하고 무사 귀환을 자축하며 시원섭섭함을 날려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으로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대로 연결시켜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부분을 안내하고, 그래서 먼 훗날까지 이걸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웃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둘러보며 평화와 공존에 대해 생각해봤던 시간. 혼자가 아닌 우리였기에 가능했던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여름방학. 2016 선상무지개학교에서의 추억이 학교생활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나침반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2주간의 항해를 마치고 참가자 모두 무사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 정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배우면서 정말 뜻깊은 여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 개학을 했는데요. 이 선상무지개학교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방학 동안 오래오래 기억 남을 추억을 다들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부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생방송 뷰에서도 오늘 한옥 이행시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네. 이 가운데서 9904, 9065, 2223, 5182, 0029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8월의 절반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리우 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약간 아쉬운 마음 반. 그리고 또 뭐 후련한 마음 반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8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정말 잘 싸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그럼요. 네. 무더운 열대야를 잊게 해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땀방울 그동안 이 밤이 덥지 않게 정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이제 무엇으로 저희는 즐거움을 찾아야 할까요? 예, 네, 이 뭐. 밤에. 행복과 즐거움 멀리 네. 있는 게 아니죠.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말엔 어딜 한번 가볼까? 저녁엔 뭘 맛있는 걸 먹지? 이런 아주 일상의 작고 소소한 행복들 잘 찾아보시면 행복은 곳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네. 자, 남은 월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40년 전통의 전북 사진학원 최용부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맞춤형 수제 케이크 전문 빌라이크 베이커리 카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